불안이 아마 우리 사회의 이렇게 공통 정서인 것 같아요. 그 불안의 원인이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 어떤 거대한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힘 같은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자연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먹구름을 배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태풍이 몰려올 것 같은 나쁜 날씨에 이제 바다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 돌 던지기 그림들이 아마 이렇게 제가 그 풍경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걸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드러내는 그림 소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근데 미디어라는 건 간접적인 매체잖아요. 근데 회화는 어쨌든 내 몸에서 나오는 거고 굉장히 그 몸하고 직접적이고 그래서 이제 회화를 하는 게 내가 다루는 대상을 좀 더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